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뚜렷이 구분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본질을 보는 사람은 비본질에 눈이 가리거나 좀처럼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귀가 얇다는 것은 또 사람이 선동을 잘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곧바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놀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본질을 보는 능력이 더 나아지겠지만 그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 가운데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약속을 덜컥한 여당의 젊은 당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 안에는 이 시대 참으로 듣기 힘든 본질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앞부분을 제외하고 이인재 전 의원의 주장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그에게 이준석 당대표에게 야권을 통합하고 단일 후보를 만들 비전도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문정권 주사파 세력과 투쟁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권은 거침없이 선거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본질은 악랄한 선거 범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도 엽기적인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점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지난 4.15 총선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까요? 몇몇 당사자가 힘겹게 투쟁해서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투표함에서 부정투표를 보이는 다수의 투표지가 발견되어 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 파일 원본을 파기하고 사본이 제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는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을 좀 더하면 인재 전 의원은 대선 후보이자 다선 국회의원이었지만 서울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인재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당은 말이 없습니다. 젊은 대표여, 지금이 싸울 때이다. 선거 부정의 원천을 드러내지 않고 어찌 대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투쟁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인재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남긴 참이 시대의 언론인이나 지식인이나 그리고 원로로부터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선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것은 당사자다 국민에게 모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선출 과정을 합법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불문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불법적인 투표가 명확해진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는 야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야당의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나 원로들을 보면 한탄이 절로 나온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비겁해진 나라가 되었을까? 말을 해야 된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침묵하는 것은 무관심하는 것은 바로 공모자와 같은 대열에 들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거의 일당 독재 체제의 길이 열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훔치고 훔친 권력으로 국민을 압제하는 체제가 견고하게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권력 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이라면 얼마나 국민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 공직자가 공직답다는 것,
정치인이 정치인답다는 것은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온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모든 것이 속임수이고 쇼쇼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이미 선거 전에 승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굵직굵직한 선거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심지어는 2021년 보궐선거까지 똑같은 선거 조작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지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5구 대선에 대한 통계 분석은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의 차이는 문재인 후보는 0을 중심으로 플러스 10% 쪽으로 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 값은 그 분포가 0을 중심으로 종 모양으로 분포가 돼야 정상적인 선거, 정직한 선거, 합법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처럼 쌍봉 모양의 봉오리가 두 개인 모양은 거의 통계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수천 명이 만들어낸 선거 데이터에서는 이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0명, 20명이 여러분들 투표했을 경우는 아주 특이한 값이 나올 수 있지만 천만 명, 2천만 명이 투표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를 뺀 차이 값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종 모양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눈 있는 자는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숫자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다음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죄를 저지른 자들로 다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것은 20대 총선입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오른쪽은 21대 총선입니다. 대선과 총선은 판박입니다. 21대 총선은 비정상적인 선거가 치루진 겁니다. 불법적인 선거가 치루진 겁니다.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20대 총선은 정상입니다. 통계, 숫자는 가식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사익도 없습니다. 모략도 없습니다. 업무도 없습니다. 그냥 수천만 명의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고 그 선거 데이터를 통계적 분포로 보면 그게 정상적인 선거였는지 불법 선거인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숫자는 정직합니다. 숫자는 문재인 치하의 모든 선거가 조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물론입니다. 똑같은 분포도가 나옵니다. 숫자가 외치는 진실에 한국인들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 황교안, 윤희숙 등 우파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들에게 고합니다. 열심히 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똑같은 현상이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 통계 자료에 눈이 먼 이런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호식 알림이 이런 의미 부여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사전선거에서 50%를 얻고 당일에서 30%를 얻었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는 사전선거에서 30%를 얻고 당일에서는 50%를 얻었습니다. 유승민은 정상적으로 사전이나 당일이나 10% 정도 얻었습니다. 결론은 사전선거에서 문재인이 상대방의 표를 10% 훔친 것입니다. 선거범죄 여기까지가 호식 알림의 의견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선거 범죄에 눈을 감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늘 선거가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권력교체가 선거를 통해서 불가능해지는 그런 독재체제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범죄 밝혀서 누가 돈이 나오나 그건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체제의 근간 자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